이렇게 비가 오고 날씨도 꾸리꾸리한데 여기까지 와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중성화라는 작품에 감독님과 배우분을 모셔서 GV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홍기 감독님하고 배우 김재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김홍기 감독님께 감독님 잠깐 간략한 소개와 작품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중성화 연출한 김홍기입니다. 네, 중성화는 남자친구의 고양이를 중성화하러 간 여자 주인공 혜수에게 일어난 1박 2일간의 짧은 이야기입니다. 일장생 단편 영화제 경쟁 부문 진출했고요. 영화와 크게 관계없는 셀프 포트레이트 부분에서 수상을 한 작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재하 배우님도 이 궂은 날씨에 여기까지 와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김재하 배우님 다 아시겠지만 간단한 인사와 네. 또 연기해주신 그 혜수에 대한 소개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중성화에서 혜수 역할을 맡은 김재화입니다. 혜수는 남자친구의 고양이를 대신 맡아서 지르텍을 먹어가면서까지 키웠던 한 여인의 1박 2일간 일정을 그린 영화 속 혜수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는 이제 보면서 궁금한 것들이 좀 있었어요.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해석이 잘 될 수 있는 영화이긴 하지만 감독님께서 원래 극 중에서 이제 보여주고자 했던 그 혜수의 성격과 네. 김재하 배우님께서 연기하신 혜수가 네. 맞아 떨어졌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김재하 배우님께서 연기하신 혜수를 보고 저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걸까요? 수차례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저에게 있어서 메릴 스트립보다 위대한 배웁니다. 그런 얘기죠. 네. 얘기 좀 해주셨는데 많이 하고 다닐 겁니다. 이 텍스트란 것은 그 흰 종이 위에 검은 글씨에 불과하고 거기다 입체성을 넣고 숨을 후 불어넣어서 그게 이제 배우의 역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활자를 입체화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저에게 있어서 메릴 스트립보다 위대하신 배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가 기본적으로 배우에게 생각하는 이런 연기 이렇게 해시겠거니라고 생각한 것들을 당연히 충족시켜 주시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까지 네, 연기로서 보여주시니 저로서는 정말 메릴 스트립보다 위대한 배우다라고 벌써 세 번씩이나 말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아이고. 분이시죠. 네. 모든 건 다 재하 선배 덕분입니다. 네. 네. 이 영화의 배우에 따라서 감독님께서 바라시는 어떤 디렉션이 좀 달라질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원래 두 분은 어떤 연으로 알게 되신 건가요? 저의 남자친구 역할로 나왔던 상민 역할을 했던 조민재 네. 배우의 후배님이신데 그분과 제가 혜수라는 똑같은 혜수와 상민이라는 이름으로 그 전에 이혼합시다라는 작품을 했어요. 근데 그 작품의 원작자가 김홍기 감독님이에요.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화를 그때는 연출하시진 않았지만 원작을 저희가 각색해서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 인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질문지 없는 또 궁금한 건데 거기 수의사분 네. 동생분이세요? 네 맞아요. 아. 간호사도 간호사분도 동생분이세요? 네. 세자매가 출연한 세자매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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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자매가 함께 출연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저만 몰랐나요? 혜수와 그 남자친구의 관계가 약간 특별한 게 있나요? 이 사람은 고시공부를 네. 하는데 네. 날라리죠. 네. 네. 근데 그거 말고 또 다른 뭐 전사가 또 있나요? 혜수라는 캐릭터는 재화 선배가 실제로 그러시지 굉장히 말도 세고 시크하고 하지만 정이 너무 깊은 분이죠. 정말 너무 친데레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런 징글징글한 캐릭터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면 그건 분명히 보살 같은 분일 것이다. 네. 라고 설정을 했더니 뭐 영화 속 이런 관계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전 사실 장면을 먼저 쓰고 전사를 뒤에 갖다 붙이는 스타일이라서 대본이 몇 번 바뀌었죠? 한 17고 18고 정도? 네. 처음 한 제가 3고부터 봤을 거예요. 그렇죠? 네. 계속 바뀔 때마다 저희가 계속 매번 만나왔기 때문에 그런 대본
감독님이 이제 써주시면 같이 리딩해보고 사실은 이게 최종판이지만 그 전에 또 그 전에는 조금씩 또 다른 캐릭터였을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17구에 만났던 혜수와 상민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네. 사실은 이 영화가 그렇게 설명이 많이 없어도 같이 다 이렇게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의미를 부여하고 이럴 필요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감독님과 김재하 배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영화를 좀 더 재밌게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감독님 또 차기작 준비? 차기작이요? 네. 저는 사실 중성화라는 영화를 찍은 이후로 모든 일들이 너무 잘 풀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저에겐 복덩이 같은 영화였고 이 영화는 머리를 싸매고 엄청난 예술적 고뇌와 고통 산고 끝에 탄생한 작품은 아니었습니다. 이 작품을 기획한 것은 우리 상민 역할의 조민재 배우님이신데 제 컴퓨터 안에서 잠자고 있던 제 단편 소설 중에 하나를 요거 영화로 만들면 재밌을 것 같은데 라고 제안해 주셔서 그분 제작 진두 지휘하에 이 영화를 만들게 됐는데 저는 본래 감독, 연출 이런 거에 대한 꿈이 크게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제가 영화 감독이 되어야겠다라고 명확하게 제 꿈의 지점을 잡아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차기작은 올해 안에 쇼트필름 단편 영화를 한 편 정도 더 연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네. 그 작품도 좀 잘 부탁드립니다. 김재하 배우님께서도 다음 뭐 개봉할 거라든가 속작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도 해주시면 네.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쇼트필름의 대열에 합류하고 싶고요. 찍었던 영화들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 작품들이 한 3개 정도 있어요. 얼른 이 코로나19가 극복이 돼서 제가 찍은 영화들도 극장에서 관객분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독립 장편 영화 사나히 순정이라는 작품을 올 7월에 찍으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독님이나 배우분께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 있으시면 손? 저는 이게 웃길 수도 있지만 어떤 혜수의 마음속에 있는 그냥 한마디 내 카드로 긁었잖아 라는 대사입니다. 그때 병원비 한 150 나오지 않았나? 아니 나 그때 돈이 더 없을 텐데 내 카드로 긁었잖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이 영화의 명대사는 저는 김재하 선배님이 하신 요 대사가 그 많은 대사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어요. 야옹입니다. 원래 대사는 좀 촌스러웠어요. 제가 대본에 썼지만 수고했어였던가 욕받다였던가 근데 아유 그랬으면 영화가 영화제 못 갔을 것 같아요. 욕받다. 네. 네. 거기서 선생님이 야옹이라고 하셔서 모든 게 다 해결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고양이를 두 마리 키웁니다만 고양이는 강아지랑 다르게 명확한 영역 동물이라서 강아지는 주인이 가는 곳이 곧 본인의 영역이지만 고양이는 본인의 영역을 벗어난 곳에 가면 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고양이가 나온다고 하면 천상 제 고양이를 써야 되는데 저희 고양이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는 등장을 안 해도 되게끔 모든 장면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루나 피 좀 뽑으실게요. 네. 사실 고양이가 나오면 더 좋았 아니 안 나오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안 나오니까 이렇게 질문도 받지 않습니까? 네.
보통은 GV할 때 미리 질문지를 좀 드리는데 오늘은 일부러 말씀도 안 드렸거든요. 일부러. 왜냐하면 이것이 실제 생각하고 계신 것들을 재밌게 들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른 각도로 볼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걸 또 느꼈습니다. 오늘 같이 못 보신 분들도 같이 나중에라도 이 영화를 꼭 같이 보시면 저는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재밌다는 것만으로 좀 해소가 안 되는 그러니까 장편 영화나 일반적인 드라마에서 느끼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그 중성화의 연출해 주신 김홍기 감독님하고 배우 김재하 배우님하고 같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아, 저도 고맙습니다.